제주도의 전통 사찰 가운데 관광객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곳이 약천사입니다. 아,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예. 이게 도약샘이에요. 약천사가 생기게 된 그 연유가 여기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약천사의 기원은 작은 샘물에서 비롯됐습니다. 옛날 김평곤이란 유학자가 몸이 아팠는데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도약샘의 물을 먹고 병이 나았답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효험을 보았고 약천사는 약사열의 기도 도량이 됐습니다. 스님께서 원력을 세우셔서 대작불사를 시작하셨는데요. 그게 1988년이에요. 그래서 8년 6개월 후 1996년에 이 대적광전을 완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 굉장히 큽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동양 최대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대적광전은 조선 초기 불교 건축 양식을 따랐고요. 그리고 화엄사, 각황전, 그리고 금산사, 미륵전, 네, 그 중층 그 건물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짓게 된 거죠. 높이가 25m니까 그 동양에서는 최대 최고의 사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김회장님, 밖에서 보기도 굉장히 웅장해 보였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실감이 납니다. 지금 약천사 대적광전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은요, 진리, 우주의 그 진리를 법신으로 표현한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앙에 모시고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손 모양을 보시면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쌌죠. 저거는 이제 직원인인데요. 중생을 부처님의 자비로서 감싼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서 삼신불이 돼야 되는데 여기 해인 스님의 원력이 약사 도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셨어요. 아, 약사열의 부처님을요? 2층과 3층에 오르면 약천사 대적광전의 웅장함을 더욱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2층 화랑에는 불사에 동참한 분들을 위한 팔만 부처님을 모셨고 3층에는 한 번 돌리면 경전을 읽는 공덕이 생긴다는 큰 규모의 윤장대가 있어서 불자들의 신심을 굳건하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 도량이 오니까 제가 그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요라는 그 문장이 있는데 그 선요라는 책에 나오는 그 선불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방동 취해하여 이 개개학 무의하나니 차시 선불장이라 그다음에 심공 급제 귀하니라 이런 문장이거든요. 아. 시방의 모든 그 중생들이 함께 모여서 개개가 무의법을 공부하니 이곳이 선불장이다. 부처님을 뽑는 장소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공해서 급제해서 돌아간다. 그런 문장입니다. 약천사가 선불장이고 이 영험하니까 이 선불장 도량에서 급제하시는 분이 많이 나타나겠네요. 우리도 그 속에 끼어서 급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교수님 덕분에 오늘 너무 많은 걸 알고 저도 아닙니다. 급제하도록 선불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